이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래하는 코트야 춤추는 코트야. 여러분들 팬들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춤추는 코트면 표본 못 사. 2019년 8월 28일에 8일 라는 닉네임 쓰셨고 뭔가를 연상시키는 예 보니까 예 저 아 저기 전문가님 무엇을 그렇게 잘 X길래 X 전문가세요? 아 이 방에 전부 성우 지망생 분들만 계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우 지망생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은 네네. 좀 진부하고 상투적인 애들이 되게 많던데 네. 그래서 좀 편견이 있거든요. 저는 네네. 대도 않는 이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거 막 영상 틀어놓고 에 어떡하지? 아 안 돼 이지랄하던데 몰입이 안 돼요. 예 한번 뭐 대사라든지 이런 거 네네. 해주실 수 있나요? 뭐 대본이 있으면 하는데 대본 하나만 그냥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하시죠. 예. 아 그러면 뭐 미천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착한 왕이라고 웃기지 마. 착한 왕이라고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녀석이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난 강한 왕이 될 거다. 어떤 놈이라도 단 한 방에 굴복시킬 수 있는 강한 왕이다. 뭐 그쵸? 틀렸어요. 왜요? 너무 자기적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그동안 네. 봤던 네. 예 그 나부랭이들에 불과해요. 자 성우라는 게 단지 그냥 품이 있어 보이고 기품이 있어 보이고 요지랄하면서 뭐 목소리나 깔고 착한 왕이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네. 굉장히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좀 잘못 잡히신 것 같아요. 뭐 중학교 학예회 수준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럼 연기해 보라고 하니까 안 돼 이러지 마 나에게는 약간 그 EBS 그 청소년 그 성장 드라마 이런 걸 보는 듯한 굉장히 좀 네. 오그라드는데 네. 예, 좀 몰입되게 해주실 수 없나요? 몰입되게요? 예. 엄마한테 수홍이 땡땡땡땡 틀렸어요. 저기 네네. 정말 실망스럽네요. 예. 아직 한 줄밖에 안 했는데요. 엄마를 부르는 게 엄마를 네. 저렇게 부르나요? 엄마한테 뭔가 어필을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엄마를 찾는 연기를 가장 잘하는 베테랑 분을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액면이 땅주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엄마, 땅주대 두배 아, 근데 어떤 새끼가 방송 보고 초쳤지? 씨발 새끼 아 방송 방해하네 개새끼. 목소리 들어봐도 딱 그 배야 저거. 아 꼬꼬까까. 아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뭐 토론 안 하냐 안 하나요? 이게 싸움만 같은데 그냥. 아 그만하세요. 아 그만 좀 싸우세요 님. 님들아. 아 미친 것 같다. 네. 그 저희 방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아 이거 인천 아니 이거 물어보고 제 사진 잘생겨서 보세요. 그거. 아 못생겼다고 진짜.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방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방이 너무 도떼기 시장이네요. 어디세요 보면은 방이 흡사 우한 시장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이 씨발. 아까 이 방 다시 초대 들어왔는데 아 저 이 방에서 강퇴당 했었던 걸로 아는데. 아 인천 나 예. 아니 님 그 노래하는 코트예요 춤추는 코트예요? 예? 노래하는 코트예요 춤추는 코트예요? 물어볼게요 일단. 저 노래하는 코트요. 아 근데 사람 춤추는 코트가 아니잖아요 님. 노래하는 코트인데 너무 안 입어서 노래만 하고 이빨만 까니까 살이 쪘잖아요.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분한테 별평을 쏘면 안 돼요. 후원을 해주면 안 돼. 왜 그냥 후원해주면 이분이 그거 먹고서 살이 쪄. 다시 할게요. 노래하는 코트야 춤추는 수롱님 목소리 톤 이빨이 올려가지고 혼자서 텐션 막 그냥 막 미쳐가지고 지금 방에서 사람 앞... 뭐 지금 방송 한번 탔다고 갑자기 목소리 톤 이빨이 올리시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짠합니다 수롱님 알았어요?
본인 방송하시면 될 텐데 방송 안 하시고 토크온에서 이렇게 수롱님 좀 노잼입니다. 그냥 너무 그 저 천박하게 시비만 거는데. 인천님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저한테 결국은 뭐 춤을 춰야 되는데 노래만 하고 있고 집에서 이빨만 까고 있으니까 살이 쪘다가 결론적으로 저 뭐야 인신공격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런 개짐승 새끼 하루 이틀 본 게 아닌데 누가 이 새끼 개목줄 풀어놨습니까? 이거 견주 누구예요? 나와보세요. 이 배변패드 안 깔아놓으니까 자꾸 똥 자꾸 예? 어떤 견주분 나와주세요. 이 새끼 그 수롱이라는 새끼 그 개새끼 견주분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어요. 너무 다운증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아, 그 튀어나올림이 정말 수준 낮게 또 장애 드립치고 이러시네요. 저 사람은 돈을 쓰기 싫고 어디 들어와? 토콘 딱 접속해. 그래갖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이빨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가 왠지 뭔가 컨텐츠를 얻은 듯한. 근데 잘 봐봐 이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래하는 코트야 춤추는 코트야. 다시 노래하는 코트. 아, 저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네. 인천나올님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박사님. 여러분들 팬들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춤추는 코트면 별풍 못 쏴. 그럼 저 사람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러면서 살이 빠져. 별풍선을 계속 쏘잖아. 컨텐츠도 없으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존나 이지. 말을 할 때 이게 끊고 자기 얘기. 네, 인천나올님. 방송하는 아니, 게 거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몰랐는데 같이 얘기하는 방에서 지금 말하면 안 되죠. 아니 BJ 한 명만 보면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세요. 네, 손님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 그랬는데 지금마저도 못 잡아먹어서 어거지로 막 웃으면서 여유 있는 척. 아, 못 잡아먹어서 안. 이거 드립 치면서. 왜냐면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왜냐면 나름 또 인천 나얼이 이거 이빨 깐다는 자기 그 특성 있잖아요. 여기 와갖고 저 또.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춤추는 코트면 돈을 싸. 근데 노래하는 코트면 앉아서 노래만 하고 이빨만 까면 살이 쪄. 그러니까 별풍 잡아봤자 시켜먹는다니까. 이 사람 뭐냐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센 척해. 아 맞아요. 굉장히... 아 여러분들 이거 팩트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고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약해. 근데 이제 인천 나올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아, 정확하시네. 정확하시네. 이게 가야 됩니다. 올라오자마자. 아, 인천 나올 말씀하세요. 아 예예, 예. 저 이제 얘기 되나요? 아. 아 존나 웃기네 병신들. 아 귀엽네 근데 좀 귀여워. 꼬꼬까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전문가님하고 현님 좀 때려주세요 나얼님. 예? 전문가님하고 현님이 여성분이신데. 예. 우선 전문가님은 전능하가 확실하고요. 왜요? 그 현님께서는 이제 좀 PC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 촉같이 하거든요. 그 저기 여성분 두 분한테 뒤지게 얻어 맞으시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요. 흡사 예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기 형한테 이르는 그런 네, 모습이 선생님. 좀 약간 연상이 좀 되는데요. 토크온 보안관으로서 예 예 예. 자처 지정을 좀 들어보고 토크온에 야 말해봐 이 씨. 아 저 하루님. 예예. 왜 욕을 하세요 성분한테? 아 그 죄송합니다. 예. 아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자초지정 좀 들어보고 제가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말씀 나눠 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말 시키니까 말 한 마디 못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죠. 예 방송 타니까 눈물 나니까 씨발 알려주면 좋대니까. 저기 현님. 네. 현님은 무슨 일이세요? 아 현님은 PC방에 계신데. 현님. 네. 집에서 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분이 집에서 컴퓨터를 하건 뭐 똥꾸녀 긁적거리면서 PC방에서 저기 쫄병 스낵을 처먹건 본인이 아니, 뭐 10원 한 장도 보태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 혐오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올님 아니 남이사 PC방에서 밤을 새건 예? 정액권을 끊어갖고 5시간 6시간 그냥 밤새 PC방에서 뭘 하고 무슨 상관이세요? 그 현님께서 자꾸 그 소리가 나잖아요. 아 주위 PC방에서 네, 나는 그런 네, 잡소리요? 소음이 나잖아요 이 아니 그렇게 아 근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심한 소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뭐라고 하시네.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럼 전문가님하고 대화 좀 나눠보세요. 전문가님은 얼마나... 저 있을 동안 제가 얘기 못하게 얘가 약간 전문가님한테 제가 그 억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적 수준이 예, 예, 얼마나 예. 낮은지 한번 대화를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익히 저의 논리력이나 이런 저의 말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살쾡이 새끼예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 예, 전문가 씨. 아, 저기 하루님. 아, 예,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일진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신나하지 네. 말란 얘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저기 아, 저도... 말죽거리 잔혹사 조진웅 처맞은 것처럼 네네네. 예, 저한테 그 가슴팍 주먹으로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 괜히 어깨 손 올리면서 가오잡지 말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멘치라서 예, 예, 예. 맞으면 죽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뭐 전문가님이 이 방에서 좀 많이 좀 그 활개치고 다녔나 봐요. 예, 네. 하이에나 새끼가 아니, 진짜 거, 진정한 맹수가 들어오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면은 참 그렇네요.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면서 병신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한 분이에요. 아, 이 새끼들 저 괴롭혀요. 어,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입을 여셨는데 예. 예, 그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방에? 새끼들이 저보고 씨발 인도 보라색 개구리 닮은 애들 맞아요. 그런들이 있어. 전문가님, 전문가님.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문가님 착한 분 같은데 말하는 아니, 것도 나올님,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미친년이 지금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연병을 하는 거예요, 니마. 원래는 저희한테 패들이 뒤지게 치면서 예. 저희를 막 농락을 그치. 존나게 했는데 아, 저 들어오기 전에 님들한테 패드립 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님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가면을 바꿔 쓰더라고요. 이 씨발년이. 제가 토큰 그 셜록으로서 좀 저 예, 예. 탐정 그 수사를 해보자면 전문가님은 예. 제가 봤을 땐 좀 회리성 인격 장애나 아니면 저 분리불안 장애 같은 이런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설정 들어가서 프로필 설정 들어간 다음에 네. 그 공개를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공개. 예. 못하죠 이 개가. 아 저기요, 하루님 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 아니 하루님 그만 욕하시고요. 아 저기 님들이 얼마 왜 이렇게 그 저기 분노를 하는지. 아, 까불라고 씨발. 아 잠깐만요. 어 저 전문가라는 닉네임 쓰기 전에 어 쪼이기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쪼이는 쪽으로 좀 예, 일각이 여기 있는 있네요. 이렇게 예. 그 꺽지 털 뻗기 배트멍 어, 안 나오는데 나는 예. 토마타고 신문 배달 예. 자, 어, 흑자라는 닉네임 쓰셨고요. 어, 2019년 8월 28일에 흑자라는 닉네임 쓰셨고 뭔가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닉네임을 많이 바꾸셨는데 그 닉네임 바꿔온 이 부배도 좀 있고요. 예 보니까 예 저 아 저기 전문가님 네 무엇을 그렇게 잘 쪼이시길래 쪼이기 전문가세요? 헤드락. 헤드락이요? 예. 아, 제가 진짜 크게 한 말씀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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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좀 가라앉히시고 아무튼 전문가님 그 예, 천적이 들어왔다고 너무 그렇게 숙여 계시지 마시고 예. 앞으로 그냥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시면 야, 가면 바꿨어, 씨. 아. 족 같은 년아. 그만 욕하시고. 욕하지 마, 씨. 아, 병신 새끼야, 너의 눈물. 아, 저 수고하세요. 아, 너무 욕을 하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타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크온 그 영화 전문가 토크온 이재동. 예. 예, 토크온의 박평식, 토크온의 하재봉 들어왔고요. 아, 이동진이구나. 아, 그래 이재동이 아니라 맞아. 뭐 하는 방이에요? 아 방에서 지금 뭐 떡 먹는 욕만이 하고 있는 찍고 있는 거예요? 방구석 퀴즈쇼 하고 있어요? 상금이 뭐예요? 아 바로 강대당한 저 사람은 돈을 쓰기 싫고 어디 들어와? 토크온 다 접속해 그래갖고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이빨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기가 왠지 뭔가 컨텐츠를 얻은 듯한 근데 잘 봐봐 이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래하는 코트야 춤추는 코트야 여러분들 팬들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춤추는 코트면 별 못 싸.